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수익과 비용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보면 입력하실 때 똑같은 비용 이름이 나올 경우 판매 관리 쪽에서 쓴 거는 800번대로, 제조 쪽에서 사용한 거는 500번대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 원가 각각 구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자료는 11월에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매출처 주식회사 인성상세에 대한 외상매출금 제품 판매분 300만 원이 약정 기일보다 30일 빠르게 회수되어 2%의 할인을 해주고 잔액은 현금으로 받았다. 판 물건에 대해서 약정에 따라서 할인을 해주면 매출 할인입니다. 그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되므로 매출액이 수익이므로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니까 매출 할인은 무조건 차별했어야 됩니다. 차별의 매출 할인 쓰려고 가보면 매출 할인이 여러 개 뜨는데 매출액에 맞는 것을 잘 보고 선택하셔야 돼요. 제품 매출에 따른 매출 할인은 406번이죠. 정확하게 보고 선택하십시오. 2% 300만원 곱하기 2%를 합니다. 6만원. 자, 그 다음에 현금 294만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 다음과 같이 10월분 건강보험료 1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그 직원들 부담해 가고요.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 예수액은 이제 직원들이 부담한 것으로서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놨죠. 자, 회사 부담분은 이제 관리직과 생산직 따로따로 처리해야 되고요. 그 계정 과목,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의 계정 과목이 복리후생비입니다. 따라서 차변에 일단 직원들한테 뗀거 예수금부터 들어가야 되죠. 예수금 합쳐서 75,000원. 그 다음 회사도 75,000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첫 번째 관리직 거는 811번, 생산직 거는 511번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예, 관리직 것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25,000원. 그다음에 생산직 거 5만 원. 복리후생비 코드 번호를 암기하지 못했을 때 먼저 복리라고 쳐서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800번대 넣었다, 그리고 또 500번대 제조원가 넣어야 된다 그러면 맨 앞에 번호만 바꾸면 돼요. 811번 대신 511번으로. 그러면 좀 빠른 입력이 가능합니다. 대변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11월 3일 제조부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 백두산 한우 고기에서 회식을 하고 회식비 55만 원은 법인 국민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체크카드는 즉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연결되는 계좌가 나옵니다.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인출되었다고 그랬죠? 따라서 대변에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그 제조부 직원이니까 차변은 제조원가로 처리가 돼야 되고 511번 복리후생비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511번 복리후생비 55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되죠. 자, 그럼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대표이사의 국외 출장 왕복 항공료 180만 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외 출장을 위한 왕복 항공료는 여비교통비죠. 따라서 여비교통비 180, 대변에 카드 결제한 거 미지급금 되겠습니다. 국민카드. 카드 결제하면 거래처에 카드사를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11월 5일.
영업부서에서 매출 거래처인 주식회사 은진기업의 체육대회에 대한 점심 식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락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깎음 도시락으로부터 500만 원의 도시락을 배달시키고 대금은 자기 합수표를 지급했다. 이거 접대비죠. 접대비 현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기 합수표는 주고받을 때 현금입니다.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되는데 출금이 빠르니까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차변 대변 출금 중에 하나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빨리 입력하는 걸로 입력하겠습니다. 11월 6일 보겠습니다. 영업부의 전화요금 93,500원이 고지되어 보통예금 통장에서 당일 출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전화요금은 통신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주식회사 상도에서 사무실 난방용 유류 8만 원을 구입하였다. 유류 대금은 월말에 일괄 결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을 나중에 하겠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사무실에 쓸 난방용 기름이므로 수도 강렬비입니다. 대변에 이제 미지급금이 되겠고요. 말에 결제한다고 그랬으니까 거래처를 넣으시면 되죠. 자, 8번. 지난달 도시가스 공사에 대한 공장 가스 수수료 54,000원. 자, 미지급금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가스 수수료에 대해서 지난달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해놨다. 이런 말이에요. 그 미지급금을 지금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다. 이런 말이므로 차변에 미지급금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거래처는 예, 생략이라고 좀 거의 다 써주십시오. 예, 지문에 거래처 생략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가로에 거래처 생략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본사 13만원, 공장 12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본사의 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고요. 공장의 전기요금은 전력비입니다. 차변에 두개 입력하셔야 돼요. 첫 번째 수도광열비 13만원, 두 번째 전력비 120만원. 대변에 현금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 관리부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10만원을 신한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거 계정과목 이름, 세금과 공과입니다. 차변의 세금과 공과,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르니까 출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판관비로 넣어야 되죠? 예, 관리부용이라고 그랬으므로. 자, 11번. 11월 11일. 전국 전자협의회 협회비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변의 세금과 공과 대변의 현금입니다. 차변 대변 넣으셔도 되고, 출금으로 넣어도 되는 것이므로, 출금이 빠르니까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계속. 위에 거하고 똑같으므로 엔터 쳐서 복사하면 빠르겠죠. 자, 12번. 11월 12일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125만원과 영업부 사무실에 대한 재산세 21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계정 과목도 세금과 공과입니다. 차변의 세금과 공과, 차변의 세금과 공과, 대변의 현금으로 넣으셔야 되고요. 세금과 공과는 각각 사무실 거는 판관비로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공장 거는 그 영업부 거는 그 판관비로, 공장 건물에 대한 그 재산세는 제조원가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걸 출금 이렇게 두번 넣으시는 거는 시험 볼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번 넣으면은
전표가 두 개면 거리가 두 건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험 보실 때는 될수 있으면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금, 출금 두번 끊어서 넣지 마시고 차변의 세금과 공과, 차변의 세금과 공과, 대변의 현금 이렇게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의 전표로 묶이거든요. 근데 출금, 출금 두번 넣으시면 전표가 두 개가 됩니다. 시험 보실 때는 하나의 거래를 하나의 전표에다 넣는 게 원칙입니다. 첫 번째 공장 건물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공장 건물의 재산세부터 넣어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817번 치시고 영업부 사무실에 대한 재산세, 대변의 현금 들어가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당월분 사무실 임차료 50만원과 송금 수수료 1,600원을 보통 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지급하였다. 사무실 임차료 이름은 임차료고요. 판관비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판매관리비, 송금 수수료도 판매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금 수수료의 계정 과목은 수수료 비용입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공장 건물의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여 주식회사 미래화재에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료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고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비용이므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보험료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고요. 공장 건물이니까 제조원가로 보험료를 처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씩은 자산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좀 노트하시고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그런다면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선급비용. 15번, 11월 15일.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 5만 원을 당사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업무용 승용차니까 판매관리비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카드 결제는 미지급금입니다. 카드사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11월 16일 거래처 청해수산에 제품 샘플 택배로 발송하면서 택배비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샘플을 보내는 것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므로 운반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운반비, 대변의 현금이므로 출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과 매출 과정의 운임, 회계 처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시에는 매입하는 자산으로 처리하시고 매출 시에는 운반비로 처리한다는 것. 17번, 11월 17일. 생산직 직원의 원가 절감 교육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하고 강사료 중 원천징 수수액 9만 9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90만 1천 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강사의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하였다. 자, 이거 교육이니까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생산직 직원이므로 제조원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뗀 거는 예수금이죠. 예수금.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본사 영업사원에 대하여 새로이 명함을 인쇄하여 배부하였다. 대금 9만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명함을 인쇄하면 도서인쇄비입니다. 차변의 도서인쇄비, 대변의 현금이고요.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름으로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돼요.
19번 보겠습니다. 본사 총무과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대금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비용으로 계산할 것.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네,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름으로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네, 830번.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요. 갖다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그런다면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자, 20번 보겠습니다. 11월 20일 관리부에서 클린세상의 사무실 청소에 따른 수수료 30만 원을 당좌 수표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청소 용역 제공받은 것이므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대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되겠죠. 당좌 수표 발행했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11월 21일 당사의 제품 선전을 위한 광고에 사용할 제품 사진을 촬영하고, 네, 광고에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계정 과목이 광고 선전비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일신산업에 대금 500만 원 중에서 250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고 나머지는 다음 달 24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24일에 지급하기로 한 거는 이제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보유 중인 유가증권 장부금액 3천만 원에 대한 현금 배당금 67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자, 현금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주식 배당은 예, 회계 처리하지 않죠. 그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이 되겠습니다. 예, 입금으로 입력하면 빠름으로 입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23번. 23번 보겠습니다. 11월 23일. 10월 13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 원가 1000만 원에 대한 보험금 700만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다. 당사는 화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재는 10월 13일날 일어났고요. 10월 13일날 화재가 일어나면 이거 재손실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변에다 제품 써서 장부에서 없애고 적유에다 타계정 대체를 걸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그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보험금 받은 걸 풀라고 그랬으니까 보험금 700만 원을 보험금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푸실 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화재가 났을 때의 회계 처리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4번 보겠습니다. 11월 24일 당사의 대주주 이정길로부터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가 3천만 원짜리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무상으로 자산을 증여받을 경우에 자산순증이익으로 처리하고요.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 공정가치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차변의 토지를 시가로 쓰셔야 되겠고, 그 대변에는 자산순증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거래처인 주식회사 테크피아의 미지급금 3,500만 원중 3,2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았다. 미지급금은 부채, 채무입니다. 채무를 면제받으면 채무 면제액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금부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은 부채이므로 차변에 입력하면 부채 감소가 되는 거죠. 채무 면제익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 면제익. 자, 2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강한 태풍으로 재난을 당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성금 300만 원을 관할 동사무소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불우이웃을 도운 송금은 기부금입니다. 차변에 기부금, 대변에 현금이 되겠고요. 예,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름으로 예, 출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익 비용 관련되어 있는 거래 전편 입력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